지금부터 장지서울 컴팩트시티의 국제설계 공모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이제 서울시 주택공급할 땅이 이제 없어지고 중앙정부에서 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집값이 오르고 내렸다 보니까 그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가 고민했던 게 그동안 이제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던 땅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죠. 첫 번째가 이제 신내동의 도로 위 주택 짓는 거, 그 다음에 연희동 증산동의 기물 펌프장, 그 다음에 이재본의 장지 간일의 차고지. 효율적이지 않게 쓰였던 것 위에 그 기능을 그대로 두면서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이제 채산성을 맞추게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향후에도 이러한 설계 대회가 많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축, 도시계획, 교통, 조경 뭐 이런 각 분야 전문가 8분을 운영으로 모셔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국내 5분, 해외 2분의 총 7분의 저명한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훌륭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수차례의 공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작년 11월 25일에 공모 공고를 했었고요. 굉장히 치열한 논의와 공정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다섯 팀들이 정말 박빙의 승부 한 차이로 입사를 이루었습니다. 교통, 도시, 건축, 도경 이런 분야를 다 아우러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다 보니까 보시는 관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달랐습니다. From a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point, I find the number two extremely good. 당선작은 조경하고 건축물의 조화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고 조경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작품으로 많이 꼽으셨습니다. They have used the development of this area and they looked and said, well, that's the best chance here that we actually reconnect and combine the topography, the water storyline, and use that as a stepping stone to bring that old and new structure of blue-green together. And I think they did it best in this scheme. 다소 아쉬운 점은 그 SH가 지향하는 바와 어떻게 좀 무한하게 만들 수 있을까? 배치 조건은 너무나 창의적으로 잘 풀었는데 그 타워되어 있는 그 동의 단지와의 관계를 조금 아쉽게 본 부분이 있었고요. 도경 계획하고 건축물, 그 주거가 올라가는 부위까지의 조성이 굉장히 그 조화롭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거동에 진입하는 동선이 조금은 불명확하고 굉장히 서정적이고 시적으로 잘 풀려서 특히 해외 심사위원분들이 이렇게 구현이 되면 정말 극찬적인 주거 문화가 형성이 되겠다라는 평을 주셨는데 교통 부분, 조경 부분, 주거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읽기가 조금 다소 애매했다. 한국의 새로운 모더니즘 어떤 건축물을 새롭게 구현하는 어떤 창의적인 공간은 될 수 있겠으냐? 이 주거 동에 대한 구축되는 방식이 조금은 더 창의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다들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잘 아우러서 풀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원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준공 됐을 때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끌어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치열한 그런 현상 설계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모든 팀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해서 촉촉한 작품을 만들게 돼서 좋은 결과도 오고 이렇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기능과 도시적인 맥락과 복합되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각 부분의 어떤 중요도를 매칭을 해서 최적의 어떤 조건을 만드는 거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정적인 어떤 도시 자원을 개발을 해서 어떤 도시의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이런 공원과 애소시설과
그다음에 기존의 차고지 기능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행복 주택까지 더하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라운 기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큰 규모로 이런 복합화된 어떤 도시 재생의 새로운 그 방식을 제안한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기획이 굉장히 훌륭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프로젝트를 해석하는 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겠지만 저희는 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도시적인 잠재력, 녹지와의 관계, 그다음에 주변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큰 그런 공원을 만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이제 계획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차고지의 땅이 약 만 평 정도가 되는데 지가가 평균 한 1,8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1,800억짜리 차고지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땅값 정도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기존의 차고지 기능도 유지를 하면서 행복주택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도시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계획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고지 종사자분들이나 그다음에 그 거주민분들이나 외부에서 이제 소시나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나 각각의 서로 그 생각이나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 좋은 건축에 대해서 어떤 도시의 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공간이다라는 그런 평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또 SH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고 이렇게 좋은 기획을 많이 하고 또 건축가들은 이런 기획에서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